여기 뭐 있어? 뭔데? 뭔데? 너무 어두워졌는데 이거 발견했어. 나 너무 무서워. 뭐 이상해. K장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? 에? 에? 비닐이야? 포대야? 뭐?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가방? 이거 텐트 같아. 이거 텐트 같아. 이 깊은 숲속에 왜 텐트가 있는 걸까? 텐트가 있으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럼 이거를 텐트를 걷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그치, 이 텐트 친 사람이 못 빠져나간 거야. 무서워. 머리카락. 근데 이거 묻혀있을 것 같아. 나 못하겠어, 여러분들. 여기까지 이렇게 텐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. 저 정도 묻혀있는 거면 꽤 오래된 거죠, 지금. 그래 보이는데요? 이 지금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 깊숙한 곳에 계세요? 밑에 뭐 있을 것 같았어. 근데 여기 사이 하는데 열심히 찍고 온다고 약속 드렸으니까 하는데 아 나 살... 벌레 있어. 야 뭐가 있다. 벌레가 엄청 많아. 이거 맨손으로 이 안에 뭐가 있어서 뭐 그러니까. 벌레가 꼬인 거 보니까 텐트는 왜 땅에 파묻혀 있었던 걸까? 어느덧 숲에 어둠이 깊게 깔렸고 시간은 겨우 5시. 아무것도 안 보여. 지금 너무 어둡고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숲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한 걸음씩 조심히 걸음을 옮겨보는데 엄마 너무 깜깜한데? 야 이거 못 나온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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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뭐야.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어 뭐야 봐봐. 오 나무에 무언가가 있다? 불 피운 흔적이 있는 의문의 음료 캔. 대박, 뭐야? 아니, 이런 캔이 있어요. 근데 엄청 녹슬고, 보시면 이렇게 다 깨져 있거든요? 여기다 뭐 안에 넣고 뭐 피웠나 봐. 아무리 내가 여기 30몇 년밖에 안 살았다고 해도 웬만한 음료는 다 봤잖아. 무슨 음료인지도 모르겠어. 피치 드링크, 피치 이런 거 내가 못 본 거 같은데. 와... 제작진의 취재 결과 병 음료는 1975년 제조된 상품이었으며 캔 음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. 캄캄한 숲속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옷이야? 옷이야! 뭐야? 그리고 정체불명의 옷도 발견됐는데 옷이야! 아 깜짝이야! 뭐? 신발이야? 신발이야? 어, 신발이야. 여자 신발 같은데? 버려진 여자의 신발이었다. 내 신발이 좀 이상하다. 응? 좀 굽이 있는 것 같은데? 네. 굽 있는 신발 신고 보통 저런 데 안 가지 않나? 그러니까 산 속에 왜 이렇게 굽 있는 신발을. 전 지금 운동화 신고도 너무 힘들거든요.
진짜 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 옆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흔적. 옷이야, 옷. 여성 옷이 옷으로 보여요, 여러분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벌레가 너무 많아. 주카이에 남겨진 선명한 사람의 흔적들. 어딘가 시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있을 것 같아. 뭐 시신을 옮기고 떨어뜨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. 여러분 저 죄송한데 빨리 나갈게요. 지금 안 되겠어.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한 K짱.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은 전 텐트는 솔직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왠지 신발에서부터 좀 뭐지 싶었는데 전 제일 무서웠던 게 캔이 왜 무섭지? 그러니까. 네, 지금 안 나오는 캔이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좀 찝찝했어요. 맞아요. 네.